정신없이 놀다 보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 엄마가 차려놓은 밥도 혼자 잘 챙겨 먹는 재영이네요. 엄마는 걱정이 없겠어요. 여보세요? 어, 우리 재영이 잘 놀고 있니? 네. 저녁은 먹었고? 나 혼자 차려서 먹었어요. 잘했네, 우리 재영이. 혼자서도 잘하네. 엄마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재영이가 좋아하는 뽀로로 보면서 기다려. 재영이 뽀로로 보고 있으면 금방 갈게. 알았어요. 오늘도 엄마가 늦게 오신대요. 이제나 저제나 엄마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TV를 봐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엄마 왔다.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엄마가 뭐 사갈게. 이것 봐. 우리 재영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재영이가 오늘 혼자 잘 놀아서 엄마가 사온 건데. 왜? 이거 아니야? 재영이가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왜 그래? 이거 싫어? 응? 왜 자꾸 그래? 엄마 봐봐. 엄마는 재영이 선물 사주려고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자꾸 이럴 거야? 아,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됐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저건 분명히 그냥 엄마한테 섭섭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을 잘 읽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예.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 마음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아. 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부모님들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이 부모님은 일부러 아이를 위해 자기가 선물을 산 거 여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 부모님이 늦게 온 거 늦게 오고도 늦게 매번 또 늦게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이 아이한테는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한번 늦고 선물 사온 거 보니까 다음에 혹시 또 늦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이런 식의 그러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을 부모가 모르고 얘가 화를 냈으면은 부모님이 그냥 너 마음이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 왜 내 마음 몰라줘? 근데 사실 부모님들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너 엄마 마음 몰라주냐? 사줘도 저래. 그렇지, 사줘도 저래.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 다 둘 다 내 마음 몰라준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모든 싸움은 그래요. 인간관계의 모든 싸움은 왜 내 마음 몰라주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적어도 부모와 아이 간의 싸움에서는 부모가 아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 마음을 알아야 부모가 쉬워지고 또 아이 마음을 알아야지 아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더 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가 엄마 너 마음이 궁금해.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너 마음이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어. 물론 아이가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평소에 굉장히 애정을 돈독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기도 우리가 하고. 뭐 남녀간에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내 마음 몰라? 그럼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 그렇죠. 커지잖아요. 이제 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진짜 궁금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궁금하면 조금 있다가 아이가 말해주는 경우도 많고 아이의 패턴을 잘 보고 엄마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서적 많이 보시잖아요. 60분 부모도 많이 보세요. 근데 더 필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네. 이 경우는 이렇다. 아, 저 경우는 저랬는데. 그러면 아이는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해서 내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이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아이 심리를 이해해야지 그다음부터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아이 심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한테 계속 물어보십시오. 네. 기분 좋아졌을 때 또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물어보고 아이가 얘기하면 적어놓고 꼭 기억하려고 해보시면 우리 아이만을 위한 육아 백과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가 떼쓰고 안 들어줄 때 참 힘들어하세요. 떼쓰고 안 들어줄 때 애 말을 들어주라 그러면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애가 원하는 걸 다 따라주라는 네.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속상한 마음. 네, 불편한 마음을.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너가 원하지만 엄마는 들어줄 수 없다. 엄마가 네 고집을 다 들어주면 널 멋진 딸로 키울 수가 없잖아. 네가 속상한 거 이해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참는 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아이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마음을 꼭 엄마가 아이한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아이의 요구에만 바로바로 반응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왜 화가 났을까, 왜 불편했을까 그 마음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의 심리, 떼쓰는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함께 또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서천석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또 있으신데 화면을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관역보다 자기에 집중한다. 관역을 보면 오히려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내 자세, 호흡, 마음이 내가 훈련하고 기억한 그대로인지에만 집중한다. 아이 키울 때도 아이보다 아이를 대하는 내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 참 쉽지도 익숙하지도 않지만 필요하다. 그래요. 너무 그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이 먼저 와야지 아이의 떼쓰는 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오늘 떼쓰는 아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의 마음들을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뵐 거니까요. 네. 네, 간단히 인사 나눌게요. 선생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생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정말 아이 여러 키우다가 보면 늘 항상 부딪히는 문제죠? 영원한 라이벌, 형제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 서천석 선생님과 함께 나눌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다산 어린이 후에서 위인전 세트, 도서 출판 글뿌리에서 영어 전집, 신나는 미술놀이터, 미술로 생각하기에서 전자사전, 창의성 교육원 키즈닥터에서 비타민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은요, 아주 또 재미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크 배틀, 할 말 있으다. 자, 외둥이, 다둥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엄마들과 함께 아주 진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잊지 마시고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오늘 개편 소감도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